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습니까? 집에 지도 그 간직 잘하고 있어요. 화장 세계 지도까지 내가 그려드렸잖아. 화장장음 세계 두 번씩이나 드렸지 아마 지도를. 그런 세계를 나타내시고 화무량중 한량 없는 대중들, 한량 없는 대중들을 교화하시고 연무량음 한량 없는 소리를 연설하시고 또 시무량신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죠. 내가 그 얘기 한 지가 한참 오래됐으니까 이제 또 한번 해야지. 여기 저 원래 있죠. 여기서 가까운데 원래 관음사 향곡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식이 계실 때, 거기서 제가 이제 참선한다고 한 채를 이제 지내면서 그 해가 기우기우 넘어갈 때 저녁 먹고 이렇게 조금 이제 포행하러 나오면은, 거기 이제 철길이 하나 지나가요. 동해남북선 지나가는데, 거기 절 옆에서 조금 한 500m 떨어진 산기슭에 그 거지들이 살고 있어요. 움막창을 거기 사는데, 거지들이 걸로 이제 쭉 이제 하루 가서 동양하고 이제 그 밑으로 지나가서 저 집에 올라가. 그래, 거기서 자주 마주쳐. 그래, 얼굴이 조금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절에도 오면 우리가 뭐 밥도 챙겨주고 과일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하루는 궁금했던 뭐라, 되게 궁금했던 뭐라, 아주 조심스럽게 어느 젊은 그 거지가, 스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뭐냐? 스님은 도대체 뭐할게 없어서 죽노릇을 합니까? 이야, 거지가 스님 보고 무엇이 할게 없어서 차라리 거지하지 왜 죽어하느냐? 차라리 거지하지 왜 죽어하느냐? 이야, 그러니까 스님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무량신을 나타낸다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만 해도 거지에게는 거지 친구가 되고, 대통령은 아이고 엄청나게 존경하거든요.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오면 더 존경하는 거야. 뭐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전 계층 사람들이 전부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거지에서부터. 공양주들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공양주들은 또 자기들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스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이야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야. 부처님은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친구로, 불청지우, 청하지 아니한 벗, 아주 멋진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는 청하지 않는데도 벗이 된다. 우정 벗이 돼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불청지우가 돼서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무슨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돼지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숱한 계층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몸을 나타낸다. 시 무량신, 또 지무량심, 한량 없는 마음, 사람들의 그 가양각색, 하루에도 천만 번 변화하는 그 많고 많은 마음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지무량심 하시면 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죠. 모르는 게 이거 마음심자 하나야. 다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짚었어. 아니야. 현 무량 신통,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시며, 또 보능 진동 무량 세계하며 널리 능히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중생을, 또는 육도 중생,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 모든 중생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승격시켰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육도 중생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부처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무량 세계를 진동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야. 지진으로 치면 천도쯤 되는 거야. 천도 이상 지진이 되는 거야. 또 시현 무량 수승 장엄 하시면, 한량 없는 수승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을 시현 나타내 보이시며, 또 현시, 이것도 시현이나 현시나 같은 뜻입니다. 무변 종종 경계 니꼬, 그래서요, 한량 그지 없는 가지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덕수보살에게 그래 물었어요. 이니까 법성 중에는 진리 자체 아니면 우리 진여자성 우리 불성자성 안에는 차별상을 개불가등입니다. 이 여러가지 차별된 현상들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는 현상과 그다음에 내면 뭐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 궁극적 차원과 그다음에 현상적 차원 그 궁극적 차원 혹은 내면 우리 자성 불성 하면은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법성 법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여자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러한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제 눈을 돌리면은 참 차별투성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차별 현상을 잘 이해합니다. 아, 너는 뭐 공부 잘하고 나는 공부 못하고 너는 부지런하고 나는 게으르고 뭐 온갖 차별뿐입니다. 완전히 차별투성이요. 그 어릴 때는 차별을 잘 모르다가 차츰차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차별된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현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세상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차츰차츰 크면은 콩인지 팥인지 그게 이제 차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그 10대 때 강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들이야. 근데 한 해 늘 지나갈수록 또 스님들의 사임이란 게 단순한 것 같아도 아주 다양해요, 또. 세상 많지나 다양해, 절집안에서 사는 모습도. 그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난 뒤에 만나보면 엉뚱하게 가 있어. 전혀 다른 세계로 가 있더라고요. 그 한 10년쯤 흐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이들은 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이들은 옛날보다 더 못해진 사람도 있고 그 모습 보면 그냥 그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차별상이 우리들의 현상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항상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듣고 아니 비설신이 눈과 귀와 코 작용하는 것은 전부 그것이 들어서 차별 없는 참사람이 들어서 차별 없는 참마음이 들어서 전부 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그거예요. 차별 없는 거라. 차별 없는 것이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부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엮어가고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치를 이 불법을 확 깨달아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어지간히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을 잘 알아. 참 마음은 똑같은데 저 어찌해 저렇게 서로 다른고 불법 믿는 방법도 다르고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수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덕수보살의 계속 답이라 싫어 답하는 거야. 아, 이 환경 뛰어나요. 그래, 요즘에 저기, 환경 열심히 공부한 어떤 스님이 이제 환경에 이제 시, 계송으로 된 것만 전부 이제 간추려가지고 책을 또 낸 그런 그, 일도 있더라고요. 때 시에 덕수보살이 이 계송 답하 그랬어요. 덕수보살이 계송으로서 답해 말하되 이 찬탄이라 이익을 들고 찬탄하다. 불자 소문이가 불자께서 묻는 바 뜻이 문수보살이 묻는 바 뜻이 심심난가요 하니 매우 깊고 깊어서 가히 알기 어려우니 지자 능 지차하야 지혜로운 사람의 능이 이것을 알아. 우리 화엄행자들은 어지간히 화엄경 공부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그냥 맑게 알아듣죠, 이제. 지자 능 지차라. 지혜로운 사람의 능이 이것을 알아서
상락 불공덕인가 항상 부처의 공덕, 우리 마음의 공덕, 마음의 위력, 마음의 능력을 항상 즐긴다. 그래야 돼요. 이 뭐 부처님 하면은 또 뭐 어디 저 나무로 깎아놓은 부처님, 돌로 깎아놓은 부처님,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계신 법당 부처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 유명한 다나 천년 선사라고 그분이 어느 날 절에 늦게 들어갔는데 객실에 냉골이야. 불도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가만 살펴보니까 자기가 안고 내려올 만한 목불이 있거든. 부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큼직한 거 안고 내려와가지고 툭툭 깨가지고 이제 불을 뗐어. 그러니까 뜨뜻하게 이제 잘 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야단 난 거야. 법당에 이제 예불하러 가니까 부처님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주가 살림을 책임진 원주가 그냥 백방으로 찾고 대중들을 막 들쑤셔갖고 찾아보니까 어떤 객 중에 하나 떠고 와가지고는 그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냥 화를 무어같이 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객스님이 그렇게 불상을 그렇게 부처님을 그렇게 쪼개가지고 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다나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부처님이냐고. 그러면 부처님을 이렇게 화장했으니까 사리가 있겠네 하고 그러면 가서 빨리 사리 찾읍시다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가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사리를 아무리 찾으니 뭐 나무 목불에 사리가 있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석굴암 불상이 위대하더라도 거기에 깨고 가루를 만들어도 거기 사리 안 나오고 진정한 사리는 우리 마음부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부처. 어떤 공덕도 우리 마음부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달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화엄 행자들은 이제 그쯤 수준이 됐으니까 하나도 놀리지도 않고 야 내가 공부한 거 하고 다른데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상락 불공덕 항상 즐긴다. 무엇을? 불공덕을, 부처님 공덕을, 우리 한마음 부처의 공덕을 즐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 답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답 못 찾아요. 첫째, 나는 내 자신에게 납득이 안 되니까. 내 자신에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화엄경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아, 이거 딱 열쇠가 다 이미 나눠진 지가 오랜데, 뭐 열 번도 더 나눠졌을 거예요, 그 열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저렇게 이름 붙인다. 그 얘기예요. 이거요, 제대로 우리가 납득하면은 아주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소견이 커지고, 불법 배운 그런 그 공덕이 거기에 비로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이 화엄불교를 공부한 그 의미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로서 답한 게 있어요. 여기 비유가 이제 계속 이제 보살 문명품에는 자주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비여 지성이래 비유하다면 땅의 성품은 하나인데 중생 각 차별주호대. 그렇죠. 뭐 동네에 사는 분, 해운대 사는 분, 저기 오늘 인천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인천에 사는 분, 진주에 사는 분, 대구에 사는 분, 뭐 울산서 오신 분도 울산서 살고 각각 다르게 머물잖아요. 지무 일리예민인데. 그런데 땅은 뭐 누가 산다, 어디에서 산다 그거 아무 생각 없어요. 재불법 여신이라 그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다. 부처님 법은 하나야.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차별이 벌어진다. 그 양면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또 여기와 화성이래 불의 성품도 또 하나야. 무슨 뭐 성향불 다르고 뭐 촛불 다르고 다 뜨거워요. 또 다 소음 갖다 대면 다 타.
무엇이든지 불의 성품은 하나야. 능소일체물이다. 불은 촛불로 갖다 태워도 타고 성냥불로 갖다 태워도 타고 무슨 뭐 라이터불로 갖다 태워도 타고 전부 일체 사물을 다 태우는 능력이 있다.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이다. 화염 분별인데 근데 불꽃은 분별이 없듯이 제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그와 같다. 불법은 하나야 사실은. 하나인데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런 중생도 제도하고 저런 중생도 제도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그랬죠. 뭐 무량찰, 무량중, 중생, 한량없는 한량없는 몸, 한량없는 마음, 한량없는 신통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불법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겨대일에 또한 큰 바다가 하나인 것과 같이 파도 천만이라 바다는 하나인데 저기 해운대 가서 보면은 출렁출렁 바다는 하나죠. 그런데 파도는 천만 가지 달라. 뭐 태풍이 오면은 엄청난 그런 그 물결이 몰려오기도 하고 어떨 땐 조용하기도 하고 아주 잔물결 보기죠. 잔물결 치기도 하고 천만 가지가 다르죠. 스무 종종 수인들아. 근데 물을 떠보면 그냥 물이야. 똑같아. 태풍이 몰아와서 큰 파도를 쳐도 그 물이요. 잔잔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를 떠봐도 역시 그 물이야. 스무 종종 순달하야. 여기 시인 선생님 계시는데 참 시 기가 막히죠. 이런 시가 세상에 어딨어요. 스무 종종 순달하야. 물에는 가지가지 다름이 없듯이 인달하야 하는 것은 없듯이 이런 뜻입니다.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여기 풍성일이 또 바람물 대 비유를 들었어요. 또한 바람의 성품이 하나인 것과 같이 능치일체물호대 그 바람은 무슨 선풍기로 불어오나 뭘로 불어오나 어디 동쪽에서 부으나 서쪽에서 부으나 그 대상에 따라서 일체물의 바람이 와 닿는다 이 말이요. 근데 풍무 1, 2념이야. 바람에는 하나다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바람은 똑같아. 이 바람이야 저라 바람이야.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고 그 다른 게 없어요. 바람은 그 산에서 부는 바람은 나무꾼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되고 농군에게는 또 이제 또 시원한 그런 그 바람이 되고 풍성일이 능치일체물하되 풍무일리념이라 하나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바람에는 없어. 재불법도 여기서야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하나야. 근데 중생의 근기 따르고 중생의 욕심을 따르고 중생의 희망을 따르고 원을 따르고 그 사람 수준을 따르고 여기도 이제 그동안 수준이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동안 뭐 처음에는 그래 이제 뭐야 아이들 그 학교 공부하는 일 진학하는 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다니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어느새 이제 화엄 행자까지 된 거야. 화엄 이치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거라고. 그래 이제 아주 시시한 불법은 이제 저 밑에 눈알로 보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은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대울레가 또한 큰 구름이 보우일체지라 일체 땅에 온 땅에다 전부 널리 비를 내리되 우정무차별이라 그 저기 빗방울은 차별이 없잖아요. 빗방울은 어디 뭐 미국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한국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빗방울에는 차별이 없듯이 재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참 아주 정말 요즘 이제 보살 문명품을 또 새삼스럽게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요 지계일이 지계 지성이라고 저 앞에서 냈고 이 지계는 땅 덩어리입니다. 땅 덩어리가 하나인데 능생 종종 아호대 가지 가지 싹을 틔운다. 봄 되면 가시가지 싹이 올라오잖아요.
비지유 수인달 하야. 근데 땅에는 다름이 있지 않아. 뭐, 그, 콩싹이 나든지, 팥싹이 나든지, 아니면 잡초싹이 나든지 간에, 땅에는 뭐 이유가 없어. 그저 올라오는 싹이 다를 뿐이야. 종자가 다르면 싹이 다르고, 제불법 여신이라 모든 부처님 법도 이와 같다. 무당이 불법 만나면 무당 노릇 잘하고, 선사가 불법 만나면 선사 노릇 잘하고, 법사가 불법 만나면 법사 노릇 잘하고, 평생 주지 사는 사람은 불법 만나면 주지 노릇 잘하고, 다 참, 기가 막힌 소식 아닙니까? 요일, 무운예, 예를 들어서 태양에 해가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하나도 없는 환한 밝은 태양에 보조 시방이라 시방세계를 환하게 비치는 거라 광명 무이성인달 하야 태양의 광명은 다른 성품이 없어. 다른 성품이 없어. 그러나 태양빛은 미국도 비치고 한국도 비치고 아프리카도 비치고 뭐 안 비치는 데 없어. 북한도 비치고 남한도 비치고 똑같이 비쳐. 이거 개성 하나, 네 구절이 한 개성입니다. 이 한 개성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려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그냥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다른 것하고 연관시켜서 또 생각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생각해서 토론하고, 도반들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이런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렇듯이 제불법 여기 있으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우보이생만허공 중생수기 등립 내가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하죠. 우리 방금도 외우기도 했는데 하늘에 비가 착 내리는데 가득 내려 중생수기 등립이라 중생들은 그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 비가 내릴 때 바게스 갖다 놓으면 바게스에 차고 조그만 컵을 갖다 놓으면 컵에 차고 종지에 갖다 놓으면 종지에 차고 무슨 대접에 갖다 놓으면 대접에 차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야. 똑같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인연을 짓고 또 어떤 사고를 하면서 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 무한정 쏟아지는 보석과 같아요. 보석이 하늘에서 무한정 쏟아지고 있어.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은 그와 같아. 그런데 같은 하루의 삶이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우리가 최상승의 공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공부, 더 수승한 공부, 더 우수한 공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시간, 좋은 공부, 가장 우수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이고, 오늘 뭐, 그 스님 말 맨날 같은데 뭐, 오늘, 가을도 됐고 한데 놀러나 가자 한 사람. 거기 가서 또 노는, 수학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부하는 수학을 얻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릇을 열어보면 이제 각자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립.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천차만별로 설명해도 되고, 온갖 것에 다,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전국 체전에 어떤 스님들이 둘이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건 늘 못 했는데 평소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전부 그 그림으로 보고 오고 또 조금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음악만 가지고 듣고 온 거야. 그림은 못 보고 그래가지고 와서 음악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국 체전 입장식 할 때 건사 한 명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저 모습들 입장하는 모습들 그것만 보고 이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디 뭐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 공부하지만은 나는 그 저기 저 물 이야기만 생각난다. 또 뭐 다른 뭐 이야기만 생각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자. 광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이 나왔으니까 달이 안 나올 수 있죠. 여기가 공중월을 또한 저 허공에 떠 있는 달을 세간 위불견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비월 왕기처 해운대에서 보나 금정산에서 보나 뭐 서울서 보나 어디서 보나 달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딴 사람들 다 봐. 곳곳에 달을 보려면 다 봐. 비월 왕기처 달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듯이 제불법 여신이나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것 같다. 똑같이 관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어떤 그 영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관세음보살 주는 게 아니야. 주면 똑같이 주지. 또 관음 전에 와서 기도한다고만 주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도 주지. 예. 또 관세음보살 불교를 욕하는 사람을 더 많이 줄 거야. 어쩌면 안 그렇겠어요? 아니 관세음보살은 천하 모든 중생들을 전부 자기 갓난 애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 기독교 갓난 애기라고 해서 안 주고 불교 갓난 애기라고 해서 뭐 더 주고 그럴 까닭이 없지 관세음보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가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지어서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좋은 방편이라 관음전에 가면 신심이 되나? 기도처에 가면 왠지 기도가 잘 돼. 우리 하근기 중생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방편이 필요해. 그러니까 설악산 봉전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들 중생들에게는 그게 필요해.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갈 거 없어. 자기 방에 앉아서도 충분히 잘합니다. 자기 방에 앉아서 노련한 보살님들은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108참회 다 하고, 자기 집에서 뭐 사경하고, 경 읽고 다 하지. 어디 뭐 그렇게 혼잡스러운데 쫓아다니면서 그저 만나가지고 잡스러운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래 안 해요. 이제 수준 높은 신도가 되면 그쯤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속에 뼈가 상당히 있다, 그죠? 그래도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다 얻는 거지 관세음보살이 주는 거 아니다. 부처님이 주는 건 아니다. 달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각자 알아서 쳐다보는 거지. 달이 왜 거기 가? 안 가. 달은 간 적이 없어. 참 비유 좋습니다. 또 비여 대범왕이 대범천왕이 비유하자면 응년 만삼천오대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차게 응해서 나타나되 귀신 무별이인달하여 그 몸은 별이 다름이 없듯이 제불법 여신이야. 역시 비유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지 이치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부 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복전신심이라. 야 이거 참 우리 관심사 나왔네요. 복전신심. 복전신심. 우리 복질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환경 공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복질라고 환경 공부한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도처에 가서 기도한다. 그 역시 복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절을 하나 짓는데 법당 짓는다고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데 요사체부터 지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목수도 와서 살아야 되고 뭐 주지도 와서 살아야 되고 공양지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요사체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사체 짓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시주한 사람이 없어. 근데 법당 짓는다 하니까 시주한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야 법당 부처님 모시는 법당 짓는다. 그 다음에 법당 지어놓고 나니까 불상 모신다 하니까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 복장이 그렇게 다른가요? 우리에겐 달리 보이는 거야. 아, 불상 모시는데 지금 그래서 천불 만불을 그렇게 그냥 부처님 불상 창고를 만들잖아. 불상 창고를 전부 신도들 수준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일 보기 참 거북한 게 난치한 게 불상 창고야. 부처님 한 분이나 아니면 세 분이나 많아야 한 다섯 분 또 더 많으면 한 칠불 정도. 과거 칠불이라고 칠불은 그 법에 나와 있는 거.